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시사쇼 정치다 이상목입니다. 민주당이 어젯밤 갭투자 의혹이 제기된 이영선 이 세종갑 후보의 공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국 의대교수협의회와의 면담을 갖고 정부와 의료계간에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 갈등 해소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자, 이제 총선을 17일 앞두고 더욱 급박하게 움직여 있는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고 꼼꼼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저는 1분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 간부들과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너무 힘드셨죠? 네! 저희가 정치적인 말씀을 주로 드려왔는데 오늘 중요한 정책 하나를 발표할까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자, 먼저 한 위원장 회의에서 오늘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만난다고 밝혔었죠. 조금 전인 오후 4시부터 만났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아울러 의료계에도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저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입니다. 제가 더 상세한 말씀은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같이 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시 언제 만나기로 하시나요? 좀 지켜봐 주시죠. 제가 한다는 것이 어떤 그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좀 도와드리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시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와의 만남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 위원장 중재 역할을 요청받았고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 이렇게 지금 밝혔습니다. 자,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중재를 할 가능성이 뭐 중재를 하게 나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치의 본령이 갈등 조정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른바 의정 갈등이라는 게 예. 아주 극을 향해서 예. 치닫고 있는데 여당 대표로서 저런 행보는 지극히 당연한 행보고. 네네. 근데 그 의대 교수협의회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의대 교수들이 내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정 52시간만 예. 근무하겠다. 그러면 이제 진료 축소가 불가피해지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의료 공백 플러스 저분들이 이제 교수면 전임인데 예. 그 공백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 타이밍에 이제 여당 대표가 나서서 뭔가 이제 정부와의 그 대화에 네네네. 물꼬를 트고 중재 역할을 하고 하는 건 매우 의미 있는 그리고 저거를 의대 교수협의회 측에서 먼저 제안했고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다는 게 예. 나름대로 저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신 의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의대 교수협의회에서 당으로 직접 가겠다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뭐 바로 가죠 해서 직접 세브란스 병원 신촌 세브란스 간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변인 보시기에 지금 뭐 전격적으로 지금 건설적 대화를 돕겠다,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용산하고 좀 얘기는 있었던지 상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했던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뭐 용산과 사전 이야기가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뭐 알 네. 수가 없겠으나 네.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첫 번째는 국민의 입장적 관점과 두 번째는 이해 관계자들의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먼저 뭐 국민적 관점에서 일단은 정부의 개혁 방향이 어떠하든 간에 그리고 네. 의사들의 입장이 어떠하든 간에 지금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그것도 본인들의 건강에 위협을 받는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차원에서는 이게 갈등이 빠르게 봉합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네. 여야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반대적으로 이해관계적인 측면으로 볼 때 이러한 일이 지금 이제 처음 있는 것이 아니라 의학 분업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이때도 의사 정원이 거꾸로 주는 그 형국이 나왔었었고 그리고 그때 정해졌던 의사 정원이 아주 긴 시간 동안 유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의사 정원이 늘어야 한다는 것에는 국민들이 큰 공감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대한민국이 물론 의료 수준이 뛰어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더 국민들께서 지금보다 나은 환경에서 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지금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지금 정치적으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는 이해관계적인 대립의 세움은 어떤 한쪽의 일반적인 승리는 반드시 뒤에 부작용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간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 그리고 의사의 입장 그리고 정부의 개혁 방향 세 가지를 모두 아울러서 아마 총선 전에 보다 아름다운 협의안을 이끌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또 총선에 큰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 오늘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 성사된 과정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한 위원장이 흔쾌히 수락했다고 합니다. 먼저 박정아 중앙선대위 공보단장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의 물꼬를 한번 튀어보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고 당연히 현장도 좀 보고 우리가 가는 게 맞다고 해서 당사로 오신다는 거를 위원장께서 병원으로 가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한동훈 위원장도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고요. 오늘 만남에 적극 화답한 겁니다. 한 위원장도 의료계와의 만남에 적극 응한 이유. 글쎄 김영주 의원께서는 이유를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의료개혁이 방향이 옳다 하더라도 네. 실제적으로 이것이 장기적인 어떤 그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관계가 지속되면 상당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게 됩니다. 네. 의사뿐만 아니라 정말로 급하게 이제 정말 하루 이틀을 다투는 네. 환자들한테 피해가 됐을 경우에 예.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또 너무 이렇게 길게 갔을 경우에는 또 의도적으로 뭐 국민들이 지원을 원하는 의료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네.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합의를 안 해준다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의대 교수들 협의회는 네. 지금 뭐 저희들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40개 대학 중에 39개 대학 즉 예. 교수협회가 없는 데를 제외하고는 다 들어와 있고 거의 대부분 교수들이 망라해 있기 때문에 예. 이 교수들과의 합의를 잘 이끌어내면 어렵사리 어떤 갈등 국면에 물꼬를 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향후 문제는 정말 대통령실의 입장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있는가 또 혹은 의사들은 아마 두 가지 요구를 할 겁니다. 미복귀 그 전공의들에 대한 어떤 징계 부분 네. 그리고 또 정원에 대한 단계적이든 혹은 축소를 얘기할 텐데 네. 그 부분이 간단한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간단하지만 두 번째는 이미 각 학교별로 교육부가 어느 정도 정원을 내놓은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예. 예. 아마 그런 것을 이제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리더십의 시간이 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화 내용 중에 정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바로 들어오는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강성필 부위원장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의료계가 먼저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자 했다. 이 뜻은 의료계로서도 뭐 이 상황에서 내일 당장 이제 집단적으로 뭐 사표 제출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뭔가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의사협회와 관련해 가지고 전 국민적인 여론이 안 좋아진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정부가 워낙 강경하다 보니까 의사협회에서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찾아갔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실마리를 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사실 의대 중원 문제는 예.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의사협회에게 안 좋은 시선이 있었는데 예. 정부가 강경하게 대응을 하면서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장기화가 되면서 대통령의 어떤 고집불통의 이미지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다시 악재로 작용한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네. 이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을 앞두고 사실 해결하지 못하면 선거가 뒤집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전 설득할 거라 그리고 어느 정도의 물밑 조율이 됐기 때문에 만남까지 성사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료계 입장에서도 어떤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다 이렇게 네, 해설을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에서는요 오늘 오전에도 여전히 이 미복귀 전공의 면허 정지 또 2천 명 증원 방침에 변함이 없다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 인터뷰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밝힌 내용이잖아요. 의료계는 의지가 있고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중재할 의지가 있고.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풀 수는 있는 상황이죠.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대통령실 내에도요. 저렇게 원칙파가 있고 또 이제 유연하게 좀 대응해서 뭐 하자라는 게 있으니까요. 저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성태윤 정책실장이 결정을 한 거고 이게 이제 지금 갈등 구조를 보면 의정 갈등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이런 갈등이 있으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가 요 승패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제로섬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 저는 이 의정 갈등에서는요 요번 네. 제로섬 게임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윈윈 하거나 둘 다 루즈 루즈 하거나 그러니까 의정이 같이 윈윈 하는 이런 합의를 향해서 가느냐 네. 아니면 둘 다 실패하게 되는 이런 루즈 루즈 결말로 파국적 결말로 가느냐 이거 말고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제가 보건대는 자 그러면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루즈 루즈가 아니라 윈윈으로 가야지 국민과 소비자뿐만 아니라 본인들을 위해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뭔가 타협점이 만들어질 여지가 충분히 있고 네. 또 지난 그 15일에요. 유홍림 서울대 총장의 제안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대병원을 방문했고 그 당시에 그쪽 관계자들과 굉장히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대화의 노력들은 또 아마도 지금 뭐 지속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오늘 여기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힘을 모았기 때문에 조금씩만 조금 유연한 자세, 한 발씩만 양보할 수만 있다면은 예. 전 윈윈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타협점도 반드시 찾아야 하고요. 의료 계획도 여기서 멈출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데요, 한 위원장 그동안요 의료진 이 집단 행동에 대해서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주문한 바 있었죠. 증원 규모 등을 놓고도 여권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나왔던 만큼 한 위원장 역시. 입장이 조금 변화가 생긴 거다 이렇게 봐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은 매번 네. 번번이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사실 2000년 의학 분업 때부터 2006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3058명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예. 네, 2008년 당시 것이.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의사계나 이런 이권과 관계된 것들 개인적인 것들이 많이 그거 하고 있는데 예. 지금도 지금 뭐 이제 이 정확한 입학 정원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오늘은 안 나지만 의료계에서 최초 2천 명부터 시작해 보자라는 제안들이 이렇게 슬쩍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협의점은 나오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단지 사실은 이 의대 정원 숫자만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는 외과나 소아과 등 지금 의사가 부족한 곳에 대한 숫가 문제들도 있고 예. 여러 가지 더 논의되어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제 시작점으로 봅니다. 시작점으로 보고 지금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한의사를 제외하고는 예. 국민 대비 의사 수가 가장 적은 나라예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계획하지 않으면은 미래 세대에 이걸 대응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에서 지금 정부에서 강력하게 국민들을 위한 개혁 방향을 잡고 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앞서서들 다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부분들은 분명히 협상을 통해서 서로 서로 이기는 전략들도 필요할 것이다. 예.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분명히 리더십을 발휘할 구간이 왔다. 예.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합의점을 이루어질 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의대 정원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건지는 아직 확인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을 제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요 지난 2013년 철도 노조 파업 철회를 이끌어냈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사례가 떠오른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최병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요 한 위원장이 의료 사태를 잘 해결하면 판세가 반전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의원님은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느 정도는 뭐 그 플러스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조금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최근에 약간 필요 요소를 보였는데 네. 이 고비에 새로운 리더십의 전형을 만든다는 것은 또 하나의 돌파구가 열린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거 하나로 전체적인 총선 판도가 뭐 완전히 뒤바뀌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예. 이제 총선은 각 지역구별로 후보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각 후보들 간의 치열한 어떤 공방 그리고 이제 여야 모두가 함께하는 어떤 각 당의 정책 적인 어떤 소구 자체가 경쟁을 될 것이고 네.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정부나 여당이 주도할 수 있는 플러스 요인이 되는 의제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한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에도 화력을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어제 경기 북부를 찾아서 한 위원장이 띄운 경기 분도를 지적하면서 준비 없이 했다간 강원 서도로 전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지적을 했죠. 강원도를 비판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요 오늘 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는 표현을 과도하게 한 것이라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 위원장과 또 이 대표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재정 수입은 경기 남부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지출은 북쪽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여러분은 강원 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대표 발언에는 강원도를 비하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전락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죠. 이 대표는 경기도보다 강원도가 못한 곳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건 대단히 오만하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처럼 재정적으로 어렵고 접경지대여서 정말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 될 수 있다는 표현을 제가 전락이라는 표현에서 과도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제 권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자, 이 부분 토크 이어가기 전에 지금 속보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이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청해 왔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한 총리에게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추진해달라 이렇게 말했다고 용산 대변인실에서 전했다는 얘기를 하나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렇게 되면 일단 대통령실도 처음에 완강했던 모습에서는 조금 변해서 좀 해결 방안을 찾아본다, 협의를 구성해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네. 사실 물러서고 싶은데 워낙 강경하게 말을 해놔가지고 네. 물러서기 어려웠던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가운데서 누군가 조율을 해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정부를 어떻게 설득하고 또 의협도 설득이 되는 모습을 보이면 네. 어쨌든 우리 신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두가 윈윈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지 게임은 아니지만 어쨌든 좋은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이 녹취에 대한 이제 질문을 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대표가요 오늘 표현을 좀 더 과도하게 했다면서 결국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이 지적처럼 이 대표가 전락됐다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 명백한 실언이라고 일단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뭐 명백한 실언이라고 보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과도하다. 과도하다는 건 도를 조금 지나쳤다. 예. 그러니까 맥락상으로는 크게 틀린 게 아닌데 좀 너무 나갔다. 이게 이제 과도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과도하다 하는 거랑 부적절한 표현이었다는 거는 완전히 결이 다르거든요. 이거는 이제 최소한 본인 입에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전락이라는 게 한자인데요. 예.
전자가 구를 전자입니다. 락자는 떨어질 락자예요. 떼굴떼굴 구르다가 땅 떨어진 밑으로 팍 떨어지는 게 전락입니다. 예. 그러면 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구를 하게 되면 경기 북도는 강원도가 있는데 강원도가 지금 강원동도가 되고 강원서도 수준으로 강원도 수준으로 떼굴떼굴 굴러서 팍 떨어진다. 강원도를 도대체 뭘로 보기에 저런 발언을 하시는지 강원도에 8개 선거구가 있는데 거기 현재 춘천과 원주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한 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예. 나머지 6명 또 출전해 있고요. 네. 강원도를 얼마나 저기 하는 게 그리고 인간의 언어라는 거는요. 순간적인 실언도 나올 수 있지만 예. 그게 보면요. 그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평상시 잠재의식의 발로라고 하는 그 언어는요. 느닷없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상시 본인의 잠재의식의 발로다. 이게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의 분석인데 예. 그렇다면은 이재명 그 대표는 뭐 민주당이 나름대로 뭐 평등과 평화 이런 걸 하지만 평상시 상당히 이렇게 차별적 사고에 익숙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차별적 사고 평상시 잠재의식의 발로다라고 뭐 좀 강하게 비판을 해주셨습니다만 일단 권성동 국민의힘 강원 선대위원장과요 또 강원 도당 위원장 이 대표가 강원도를는 비하하고 중국엔 쎄시한다 이런 포스터를 올리기도 했어요. 박정화 중앙선대위원 공보단장 역시요 이 대표가 강원도를 비하했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이 대표가 얼마 전에 강원도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고 이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았냐 이런 비판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대표 과거 발언을 소환을 하니까 또 연결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박정화 그 대변인 자체가 또 원주 강원도의 지역구를 갖고 있으니까 예. 더 직접적인 느낌을 많이 갖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근본 원인은 원래 경기도지사를 했던 분이라서 이제 적경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 북부와 강원도가 다 이제 뭐 386, 38선이라든지 적경지와 예.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 개발이 극히 제한되고 있는데 예. 경기도의 경우는 남도는 굉장히 발전돼 있는 반면에 북도의 예.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적경지와 이어서 거의 개발이 되지 않고 있어서 네. 만약 분구가 됐을 분도가 됐을 때는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워졌겠다. 왜냐하면 예. 뭐 자기 충족적으로 돼야 되는데 경제 유발적인 어떤 산업 자체가 경기 남도 쪽에 많지 예. 있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이라도 강원도 전체에 대한 폄하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고 또 본인도 네.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유감 표명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위원장 이 대표가요 중국과 대만 관계에 우리나라가 왜 개입하냐면서 윤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면서 내놨던 이 발언을 오늘 다시 한번 직격을 했습니다. 앞서 나온 이 대표의 발언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소위 말한 쉐쉐 발언으로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집착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이러면 되지. 뭐 자꾸 여기저기 집착거리고 무슨 양안 문제 우리가 왜 개입합니까? 중국의 불법 어선이 우리의 서해까지 들어와서 치어까지 모조리 조업해가도 우리 고유의 소중한 문화 유산인 한복과 김치를 자기들 문화라고 주장하고 소위 말하는 동북공정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할 때에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 뜻을 받들어서 쉐쉐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 한 위원장 이 대표의 대중국 굴종 인식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역시도. 첫 번째는 이제 민주당 혹은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갈라치기 정치에 대한 부분과 네.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에 대한 부분 하나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예. 번째는 지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가 행하고 있는 외교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될 것 예. 같은데 먼저 외교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요. 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한겨레에 좋은 사설이 있어서 이를 좀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예. 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대표의 외교 행보는 좀 더 치밀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예. 네. 그리고 야당 대표가 일국의 대사 간절을 직접 찾은 건 역시 격에 맞지 않았다. 예. 네. 특히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한 것은 외교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예. 네. 그리고 강대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일 만큼 예. 프로토콜에 더 철저하게 형식을 정비해야 한다라는 여기 이 사설을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사설이 100% 다 맞는 말이다. 정말 이재명 대표의 중국 굴종 외교는 어떤 한 것도 적합한 것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한 여기에서 중이 대사가 지금 약 15분간 일장 연설을 하는 동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걸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일장 연설의 내용 역시요. 여기 공산 통일을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이거 절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로서 이걸 15분간 듣고 있어서 될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찬성하는 것은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국과 북한 그리고 민주당밖에 없다. 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로 커가는 이 상황 속에서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외교의 실수가 아니라 정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었다라는 점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너무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뭐 경기 분도부터 시작해서 이런 중국 외교까지도 네.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정치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갈라치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떠한 논리가 일맥 이 일정한 논리들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위원장이요, 이 대표가 지난해 싱하이밍 대사를 만났던 것도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당시 이 대표 모습과 함께 한 위원장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 여름에도 이해할 수 없는 굴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6월에 주한 중국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서 싱하이밍 대사로부터 훈시에 가까운 일장 연설을 15분간 고분고분 듣고 왔습니다. 현재 중한 관계가 많은 어려움을 부딪혔습니다. 솔직히 그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이 전략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파이팅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있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입니다. 아마 앞으로 반드시 후회는 되지 않을까. 어떤 것이 국격을 지키는 행동이고 어떤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입니까? 그렇게 머리를 조아려 주면 무슨 국익이 높아지는 게 있습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 아닙니까? 싱하이밍 대사의 협박에 가까운 발언에 한마디 발언을 반박도 못한 것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자, 여기서 그 정부와 의료계에서 문제가 됐던데 중재에 나서게 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요 소식과 함께 용산에서도 좀 소식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속보들이 들어온 소식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패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용산에서 하는 발언, 멘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당과 협의해서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 이렇게 직접 당부를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의료계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추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온 상황으로만 보면 대통령실도 이 상황에 대해서 한 비대위원장이 의료계와 만남을 가졌고 거기에 대해서 직접 요청을 하니까 바로 뭐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고 바로 이제 행동에 옮겼다. 네. 이렇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제 나선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네. 이제 조금 더 개방적인 자세로 유연하게 지금 접근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이 가능합니다. 근데 네. 이거를 좀 유연하게 처리해달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대통령께 건의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여지가 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부터 이제 그 행정처분을 하면요. 근데 네. 이게 좀 그렇습니다. 네. 그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그거를 저기 수치를 해야 됩니다. 아. 송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집 부재 중에 집에 와서 그거는 어디다 맡겨두고 갈 수도 없거든요. 우체통에 꼽아놓고 갈 수도 없고 네. 본인이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은 그 행정 효력이 바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런 그 케이스들이 한두 개로도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의대 교수들, 교수들 전임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되는데, 후배들이 그렇게 되는데, 같이 또 이렇게 집단 행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네. 원해서 한다기 보다는 그 어떤 그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이제 여지가 좀 생긴 거다. 여지가 좀 생긴 거다 하는 거고, 예. 이제 대통령께서 한덕수 국무총리께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한 처리 권한을 사실상 위임을 한 거다. 그러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한덕수 총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월 15일에 예. 유홍림 서울대 총장의 제안으로 서울대병원에 가서 예. 서울대병원 관계자들 그때 방재승 지금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협의회 예. 위원장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해서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나름대로 그 대화의 노력을 꾸준히 지속해 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뭔가 이제 한 발씩만 물러나면서 서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윈윈 할 수 있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가는가 예. 그 윈윈의 구체적인 어떤 그림이 어떤 모양새로 그려질 것인가 이제 그것만 좀 남은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도 이제 강대 강의로 계속 치닫다가 이제 얘기를 보면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화를 추진해라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곳은 뭐 정원이라든가 또 어떤 뭐 개혁적으로 뭐 개선해야 될 것들이라든가 의료계가 요구한 것들이라든가 이런 거를 테이블에다 놓고 서로 원하는 건 해줄 수 있고 그 전체적으로 풀어가는 이런 계기는 마련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에서 오늘 이렇게 미팅을 먼저 손을 내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에 대한 화답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가운데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역할론이 이제 부각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이지만 지금 이제 총선을 얼마 앞 남기지 않았는데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여당의 지지율을 답보하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연한 자세를 이제 유지함으로 인해서 아마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실 때 긍정적인 효과들이 날 수 있게끔 예. 방금 말씀하셨던 모든 안건들을 테이블에 올리고 예. 좀 협상할 여지들이 생긴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어떻게 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해결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의료개혁도 해야 된다. 여기에는 다 모두가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강대강으로 치닫다 변화된 모습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총선만 위한 것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우선 뭐 원칙적으로 이런 그 양극단으로 가는 치킨게임과 같은 대결적 요소가 마무리될 수 있다라면 그것은 민주당도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 철도 노조 파업이 있었을 때 2013년도에는 김무성 대표가 이제 이 문제 현안을 해결할 때인데 예. 그때는 국회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안에 철도 산업 발전 소위를 둠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국회가 거의 뭐 있습니다만은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반 해산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상임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모델은 국회에 두는 것보다는 총리실에서 말하자면 의료 산업 선진화 뭐 발전 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을 통해서 앞으로 예를 들면 정원 문제라든지 수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 얘기할 수 있고 좀 아쉬운 거는 지금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습니다만은 야당과 협의할 수 있는 모습들을 예. 갖출 수 없다라고 하는 예.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총리실이 주관하는 방식의 어떤 새로운 합의 모델이 도출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전에 의사협회에서 1,000명 정도 제안을 이제 중재안을 마련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보란 듯이 정부에서는 2,000명으로 딱 대목을 막 박았잖아요. 학교에다 또 배정을 네,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미 또 그 퍼센트까지 나왔습니다. 네. 수도권과 뭐 비수도권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실 의료업계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많이 현 정원의 65%가 증가하면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까? 실습은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네. 사실 이 의대 정원 문제가 27년 만에 나온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정부에서 강대강으로 대치를 하게 되면 반발이 뻔히 나올 게 예상이 되고 또 그러한 피해를 고스란히 환자들이 보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정부가 너무 알면서도 반발이 뻔해진 거 알면서도 예. 너무 강대강으로 했다는 것은 조금 예.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조금 실마리를 찾아가는 것은 국민을 위한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극적인 반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어떤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좀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게 네. 뭐냐면은
내년도 입학 정원이 2천 명이냐 뭐 1천 명이냐 여기에만 매몰되면 안 됩니다. 아, 그 숫자에만? 예, 네. 여기에만 매몰되면 굉장히 근시안적인 이 어프로치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제가 적지 않은 의료계 인사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요. 그 의대 증원의 의대 입학 정원의 그 증원의 불가피성은 다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 뭐 대략 한 만 명 정도, 예. 만 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요. 예. 그걸 이제 몇 년 동안에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예. 그거를 실행해 나갈 것인가 그 차이인데, 예. 그러니까 내년도 입학 정원을 몇 명을 늘린다. 그거는 그 중에 그 많은 의료 개혁, 의대 정원 그 확충의 예.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다음에 의료 개혁은요, 예. 이게 의대 정원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예. 의료 체계 개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이렇게 되는 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혹사되면서 결국 그 전임의를 대기 위한 뭐 이런 좀 그 의뢰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예. 이것도 이제 전공의 중심의 진료 체계가 아니라 예. 전임의 중심의 진료 체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때 필수 의료 지방 의료 예. 지역 간 불균형 문제 이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우수한 인재들이 다 의과대학 40개 의과대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에 비해서 그 최고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인력이 들어가는 인풋 대비 아웃풋에서 보면 아쉬운 점이 많으니까 예. 이거를 바이오 헬스 산업으로 어떻게 또 저 발전시켜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인지 굉장히 많은 그 어젠다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 걸 다 가지고 논의를 해야지 내년에 2천 명이냐 아니냐 이 싸움 하면은 거기서 또 잘못된 저기 예, 뭐랄까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할 예. 수 있다 하는 말씀.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금 속보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처분 강도와 시기 유연하게 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그 당장 급해 있던 의료계에서도 대통령실에서 저 정도의 유연성을 좀 가지고 있다면 해결에는 더욱더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만약에 그 기존 안대로 처리됐다라고 하면 예. 이게 내일까지 만약에 복귀하지 않는 의사들 같은 경우에 면허 취소 대상자가 약 90% 그러니까 만여 명에 이르렀거든요. 네. 네, 그럼 정말로 이제 이게 뭐 의사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이력에 큰 치명타를 입을 뿐만이 아니라 네. 또 이제 그중에선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체에 끌려가는 상황들도. 예. 그리고 사실 국가적으로도 이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죠. 국민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그래도 유연하게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의 마음도 일단 편해지실 것이고. 네. 네, 그리고 개혁 방향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양쪽 다 윈윈할 수 있는 방향들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예. 생각됩니다. 예, 지금 뭐 자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민 바라보고 내린 결단이다 이런 이야기도 대통령에서 나왔다는 말씀을 제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 보죠. 한 위원장, 민주당의 이제 모든 정책이 다 난장판을 치자, 깽판 치자 이런 유라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대표 여기에 정부 여당이 깽판을 쳤다, 즉시 맞받아 쳤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모든 정책 결국은 다 정부를 끝장내자, 난장판을 치자, 깽판 치자 이런 유의 얘기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혼란이 있어서는 나라가 전진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깽판을 쳤다 그래요? 제가 동일한 언어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에 정부 여당이 깽판을 쳤습니다. 지금도 깽판을 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입니다. 누가 깽판을 치는지는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체감해서 판단하실 겁니다. 자, 한 위원장, 민주당의 모든 정책이 난장판 치자, 깽판 치자 이런 유라고 비판했었죠. 민주당 정권 심판론을 겨냥한 발언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현장에서 자기 지지자들 앞에 있으니까 말이 계속 엑스컬레이터가 그렇죠. 되고 예. 더 강한 말로 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사실은 두 분 특히 이제 제일 뭐 집중도와 발언도가 높은 두 분이 조금 발언 수위를 좀 조정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예. 있고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그런 말에 대해서 기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 자체가 높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예.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냥 뭐 일고의 그 가치도 없다는 식의 어떤 강한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저는 뭐 결코 이게 서로에게도 뭐 좋은 점수로 가지 않겠다 예.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위원장, 이렇게 의료계 중재자로 나서면서 문제 해결하고 있는 상황에
한 위원장이요. 우리는 오늘부터 1시간 먼저 일어나고 1시간 늦게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무조건 상대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1시간 더 늦게 들어갑시다. 상대보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이 만나고 더 만나 손잡고 우리의 진정성을 그리고 이 선거의 중대함을 피력합시다. 우리가 준비돼 있고 우리가 얼마나 일하고 싶은지를 동료 시민들께 마음을 다해 전달하는 데 총력을 다하자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봤을 때 절박하고 좀 그런 모습이 보이십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아니 뭐 선거를 앞두고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다급했겠죠. 근데 이제 정부와 여당이 이제 원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 지금 요즘 세상에 그 정부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팀이란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 제가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사실 여당의 갈등 상황이 저는 더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또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깽판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아니, 정부 여당의 대표라는 분이 깽판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깽판이. 좀 더 품격 있는 언어를 쓰시고 저는 또 선거가요. 네거티브로 가면 선거가 끝난 후에 국민들이 얻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각 지역을 도시면 그 지역에 맞는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 이슈 파이팅을 좀 해달라. 그래야지 선거가 끝나도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서 국민들이 남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최근에 말씀하셨던 뭐 주식 거래 인하세와 금투세 뭐 폐지 이런 것도 사실 둥근 사각형과 같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꺼내시면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좀 더 조금 건전한 선거 캠페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반대 얘기도 해주세요. 네, 근데요, 그 좀 깽판이라는 표현이 뭐 부적절한지 어떤지는 또 뭐 그 논의를 치더라도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어젠다를 던졌어요.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겠다. 근데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는데 왜 이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그 중앙선거 중앙 뭐죠 선대위 그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비중 있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자본시장을 보면요 채권하고 이 주식시장하고 굉장히 이렇게 이중 구조가 돼 있어요. 채권시장은 상당히 선진국 그 반열에 올라가 있는데 이 주식시장은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돼 있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 이른바 개미군단이 1,400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뭔가 주식투자 무슨 채권투자 또 그다음에 예적금 뭐 ELS 이런 거 해갖고 그 금융소득이 연 5천만 원이 넘어가면 거기다가 그 이제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이미 주식 거래할 때 거래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과세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과거 대만에서 이 금투세 비슷한 거를 도입을 했더니요. 전체 시세가 40% 폭락을 합니다. 가뜩이나 우리 채권 시장에 비해서 주식 시장이 선진국 취급을 못 받고 상대적 저평가가 돼 있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자산이 늘어나는 이 자산 효과. 그러니까 부동산과 주식을 통해서 자산이 늘어나는 자산 효과라는 게 지금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부동산 시장으로 돈이 더 쏠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건강한 이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위해서 그걸 오히려 더 방해하는 쪽으로 그 이건 뭐 부자 감사하느냐 한번 논쟁을 이거는요 한번 이재명 대표 여기 한번 나오시고 한동훈 장 그 비대위원장 나왔고 두 분이 끝장토론 한번 빡세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이재명 대표 나올 것도 없이요. 그 금융 그 금투세 폐지는요. 그 대통령께서 외국인 투자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때도 지적이 있었던 게 금투세 폐지는요. 내국인을 전용으로 하는 거지 외국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금투세는요. 이 증권거래소 인하를 해주면은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해서 증권거래소 인하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기로 한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 두 개의 조세를 감면을 해주잖아요. 2조가 비어요. 그러니까 돈은 제대로 걷어가면서 돈을 아껴 써야지 재정이 건전성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 부동산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세종갑 이영선 후보의 공천을 취소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팔을 하나 떼어내는 심정으로 공천을 취소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당만
하게 해주십시오. 혹시 가능하시면 좀 더 힘을 모아서 과반수를 할 수 있게 151석만 꼭 만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도중에 안정적으로 이길 수 있는 지역에 공천을 취소한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로 팔을 하나 떼내는 심정으로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무공천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투기를 일삼는 후보들을 마구 공천한 국민의힘과 우리의 이 충정을 비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한 석을 포기하면서도 공천을 취소했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상황은 후보 공천을 취소하고 후보를 못 내는 상황이 온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한 석을 지키기 위해서 뭐 선거 기간 내내 그러니까요. 기다리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과감히 한 석을 버리는 수를 택한 것이다. 네. 특히 이제 갭 투자 이런 또 자기 재산에 부실한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그 휘발성이 높은 아젠다입니다. 여러 가지 네. 범죄 유형 중에서 특히 젊은이들에게 집 없는 젊은이들에게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런 부분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감하게 공천 막바지에 여러 가지 민주당에 대한 공천 과정에 대한 좋지 않은 얘기들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때 있어서 과감히 우리가 손절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민주당한테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나쁠 것이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또 이것은 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 지역에는 김종민 의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김종민 의원을 위해서 이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바로 뭐 이 그 우리의 공천이 그 안 되는 이상을 야. 바로 국민의힘이 가져간다 그렇게 보기도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이재명 대표가 적극적으로 논란이 되는 이영선 후보를 비판을 합니다. 해당 발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이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현 제도상의 한계 때문에 검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네 채, 오피스텔이 여섯 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 한 채하고 오피스텔 하나만 당에다가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당으로서는 제출된 게 왜 있는지를 조회할 방법이 없죠. 이 점을 이영선 후보가 악용한 것 같습니다. 당과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 알량한 법지식으로 제도를 악용하고 당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조금 상황은 광복 을대와는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거 틀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당이 저걸 파악 못했다는 거는 저거는 완전히 나는 무능하고 형편없는 그 집단이다라는 걸 자인하는 꼴뿐이 안 되는데 네. 이게 지금 보면 오늘 그 관련 서류가 다 나왔습니다. 저 이영선 후보가요 선관위에 네. 자기 재산 등록 예비 후보 등록하면서부터 선관위에다 그 자기 재산 등록 해야 됩니다. 네. 재산 등록하면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갖고 있는 부동산, 토지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네. 그때 이미 아파트 네 채, 그 다음에 오피스텔 여섯 채. 뭐 이런 예. 게 다 저기 나와 있어요. 지금 저겁니다. 네. 저건데 선관위에 확인만 해보면 알 수 있는 거를 당에는 그중에 일부만 신고를 했으니까 알 도리가 없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강북을에 이제 그 한민수 그 후보를 그 마지막에 또 갖다 내리꽂았는데 네. 그 저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분 주소가 송파구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강북구에 사는 줄 알고 공천했다. 그런 거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거로 핑계를 대는 게 예. 정말 앞뒤 안 맞는 나는 무능한 인간이고 형편없는 인간이고 우리 당은 이렇게까지 부실 투성의 그 적이다라는 그 자기 고백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저 이제 그 이영선 후보가 봤더니요. 네네. 저 그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뭐 과거에 보면 무슨 뭐 검은 망토녀 이런 좀 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별하별 이제 억측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뭐 이른바 그 억측을 하고 뭐 한 사람들 그 법률적 대응하는데 예. 상당히 역할을 한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서 이른바 김혜경 씨의 집사 변호사 역할을 한 게 네. 이번에 그 공천에 어떤 뒷배가 된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근데 왜 지금 이거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거를 이제 후보 한 석 잃는다 왜 했을까? 저게 진정한 이유일 것인가? 뒤늦게 발견했다는 게 진정한 이유일 것인가? 예. 아니면 말 못하는
또 다른 무슨 사연이 있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의원의 개인적인 분석이었습니다만 반론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보통 이런 음모론은 민주당이 잘하신다고 하시던데 네. 너무 음모론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요. 네. 이제 맞습니다. 어쨌든 저희 민주당이 그럼 좀 잘못했던 것은 저희 잘못이고요. 네.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요. 아, 254개 지역에 몇 명이 지원을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일일이 다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라도 이것을 알게 되어서 저희가 육참 골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앞으로 저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검증해 나가겠다.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지적하면 오늘 밤 또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여기까지 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보이고 있는 것이 그냥 전형적인 물타기 정치이고 그리고 꼬리 자르기 정치다. 책임 없는. 네. 그러니까 진짜 이런 사건이 터졌으면요. 여기 아까 청년들의 공정을 외치는 청년들이나 그리고 부동산 지금 얼마나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에 정말 영끌까지 해서 부동산 사서 지금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5채, 오피스텔 6채를 이렇게 보유한 사람이 자산을 속이면서까지 지금 후보 등록을 했던 건이 발견됐다라고 하면 예. 이거를 정치적,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싶더라도 이 그에 앞서서 먼저 국민들 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후보들에겐 너무나 많은 부동산 투기 어떤 누가 했다라는 겁니까?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물타기 정치를 하고 있고 여기서 어떤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후보 한 명을 비판하는 행위 제도가 걸르지 못했다. 왜 걸르지 못합니까? 여기서 걸러낼 수 있는 방법 얘기하라면 계속 떠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민주당의 이때까지의 공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얼마나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데 제대로 되지 못한 검증 과정들을 거쳐왔는지를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 좀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잘못한 거 그냥 쿨하게 잘못했다 하고 국민들께 좀 진정성 있는 사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총선 20일 전에 후보가 이게 취소가 된 겁니다. 아,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아까도 언급을 냈었습니다. 공천 심사를 제대로 했냐 뭐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관련해서 강민석 대변인 발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후보를 대조해 봤을 때 이 사람 한 명만 나와서 이제 공천식을 결정하는 것 같지? 예, 그렇게 지금 현재까지 예, 이 후보 외에 특별 특이한 이게 문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전주도 하시는데 그게 안 나왔다는 거. 그거를 확인해 드린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전수조사까지 이렇게 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런데요. 이영선 후보가 재산 누락 신고도 문제지만요. 전형적인 이 갭투기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알려진 바로는 부동산 보유액의 38억인데 이 중에 37억이 이 대출이다.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부인이 했다. 이런 거 공천 과정에 전혀 못 걸러내는 겁니까? 준비 그 미 공천 그 과정에서요. 뭐 실제적으로 이번 그 총선 공천 과정의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네. 차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어떤 공천 과정이다 보니까 예. 실제로 그러한 바이어스 속에서 이와 같이 어떤 그 이 후보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렬하고 센 어떤 좀 공세적인 질문을 받지 못했지 않았겠냐. 아. 검증 자체도 조금 일정 정도 편향이 있는 검증을 하다 보니까 좀 쉽게 통과되지 않았겠냐. 그런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사실은 지난번 20대에도 출마했던 예비 후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체크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는데 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민주당의 어떤 그 실수다. 그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전세사기 대책 TF 단장을 이분이 맡았어요. 전세사기 피해자 구대책을 제시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에 공을 들였던 인물인데 야, 이 점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저기 그 조수진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라고 했는데 오히려 폐륜 변호사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예. 저분도 민변 출신이더라고요. 민변 출신 변호사인데 본인 저기를 민생 변호사라고 했어요. 근데 뭐 갭 투기라든가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거고 네. 원래는 저 세종시가 아니고 대전 서갑에 출마를 해서 거기서 운동을 하다가 어떻게 뭐 조정이 됐는지 세종 가갖고 뭐 사인 경선을 해갖고 공천을 받고 뭐 예. 이런 건데요. 예. 저분이 저걸 가지고 자기의 이제 대표 브랜드로 삼은 거예요. 전세 사기를 구해주는 민생 변호사다. 근데 본인은 정작 이렇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이제 자기 배우자 탓으로 다 돌리고 네. 심지어 저분이 무슨 책도 냈더라고요. 자기가 뭐 어떻게 해갖고 전세 사기 뭐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뭐하고
야, 이 정도 되면은 이건 뭐 거의 지킬 바꾸다 하이드 수준이죠.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오늘 송파와 강남 등 이른바 이 보수 텃밭을 돌면서 후보들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1인당 25만 원, 이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을 전격 제안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대통령이 다니면서 지금 평소에 안 하던 거 하고 있잖아요. 약속한 걸 합치니까 누가 분석했더니 한 천조 원쯤 든다면서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묶고 따블로 이게 가구당 200만 원 이렇게 하세요, 차라리. 자, 이 대표가 선거 때마다 이 전매 특허처럼 내놓는 이야기죠. 이 보편 지원, 보편 복지 카드 또 꺼내들었습니다. 지원금 정책을 내놨고 또다시 포퓰리즘 논쟁 불보듯 뻔하게 이뤄질 것 같은데 저런 공약을 낸 것에 대해 공약이라 할 수 있습니까만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최근에 대통령께서 민생 현장이라든 여러 가지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총론적이고 너무 자기 임기 내에 하기 어려운 SOC 투자라든지 네.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와서 뭐 물가 안정 지금 자금을 위해서 이렇게 대책을 세우는데 사실은 이렇게 지금 현재는 사실은 거의 그 선거 캠페인 그 상황 속에 들어갔다고 봤을 때. 장바구니를 들고 나서는 주부의 심정에서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다소 포퓰리즘적인 발언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정말 어떤 예산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민주당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니페스토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 저렇게 가능하고 어떤 예산으로 할 것인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그동안에 해왔던 대통령과 말하자면 그 한동훈 위원장이 해왔던 발언이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을 말이 되든 안 되든 쏙 시원하게 느끼는 부분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는 저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선거적으로 전략적으로는 굉장히 멘트가 효과가 있을 거지만 저는 확인해봐야 돼 가능한지는 확인해봐야 그렇죠. 된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저런 대표가 저런 얘기를 했다면 예. 당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2020년 코로나 때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예.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네, 똑같은 발언을 했고 지금 이 결국에는 현금 살포 정치를 하겠다. 현금 살포 선거를 하겠다는 건데 네. 이것이 과연 민생을 구할 것인지 아니면 민생을 바닥으로 하락시킬 것인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를 이 위시로 하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진짜로 좀 너무 자성이 없다. 계속해서 지금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권이 경제를 계속 망가뜨렸다라고 하는데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소득주도 성장부터 여기 수십 차례의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을 폭등시켰고 그리고 민생경제를 파탄시켰던 것인데 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지나가고 싶어요. 예. 경제라는 것이요. 제가 부모님한테 만약에 약간의 빚만 물려받아도요. 제가 이거를 타파하는데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지금 지난 정권에서 대한민국 천조 부채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문재인 정권의 무려 부채를 400조나 증가시켰어요. 네, 정말 폭탄을 윤석열 정권에가 던져놓고 니네 왜 이거 경제정책 못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은 경제정책 절대 못하지 않았죠. 네. 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고착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탄탄하게 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 정책들로 지금 경제의 기본부터 변화시키려는 이 움직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여기 민생정책들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이 발목잡기를 지나칠 만큼 많이 해왔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 선거를 진짜로 이렇게 돈의 국면으로 흘러가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가능한지 이걸 확인해봐야 된다는 얘기로 가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표는요, 윤 정권 심판론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가 상승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어떤 주장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4위 흑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1년 몇 개월 만에 적자 국가 200등을 넘어서서 북한보다 적자가 더 많이 난 나라가 됐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면요. 북한보다 적자가 더 많이 나는 나라가 됐다.
근거가 뭔지,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지 이런 주장을 반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말이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아니, 저건 사실 뭐 대중 연설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말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예. 사실 저희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어떤 예. 문제냐? 지금 저희 가계 부채가요 스위스에 의해서 세계 2위입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108%예요. 그런데 2020년 3분기에 정점을 찍고 나더니 그래서 줄었습니다. 가계부채가. 그런데 2023년 2분기에 다시 증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최근에 민생토론회를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15회인가 17회인가 거기까지만 해도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보통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금액이 뭐 800조, 900조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것을 약속을 실현화시키려면. 그런데 대한민국의 1년 예산이 656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그 약속 강조를 하시면서 오히려 세수는 적게 걷어들이고 또 쓰는 것도 많이 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재정 건전성은 어디에서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좀 지적을 에둘러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 발언이 지금 가계부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왜 엉뚱한 변론을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하시는지 뭐 모르겠어요. 그렇게 예. 해야지 민주당에서는 아마도 생존 가능하니까 저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 북한보다 적자가 더 많이 나는데 이게 뭐냐면 한국이 세계 4위 흑자 국가, 그러니까 무역 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출과 수입 그 차이에서 수출이 뭐 더 많이 있을 경우에 무역 흑자고 수출이 이제 초과되면 이제 무역 적자가 나고 그게 이제 흑자 국가에서 적자 국가로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일시적인 현상적인 그거는 나타난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한중 무역 관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던 거죠. 코로나 한 3년을 겪으면서요. 근데 그걸 다시 재조정하면서요. 이번 달 들어서요. 3월 1일부터 20일까지인가요? 제가 그 데이터를 봤더니요. 예.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반도체 있잖아요.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45%가 늘어났어요. 예. 이제 본격적인 이제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는 게 나타나는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유엔 회원국이 190개가 좀 넘어요. 그런데 적자 국가 200등을 넘어서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문장이 안 돼요. 적자 국가 200등을 그러니까 세계 200개 이상 국가가 있는데 뭐 적자 국가가 그 중에 200개라는 건지 예. 그다음에 북한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 게 북한은 당연히 이제 뭐 수출할 게 없으니까 중국에서 많이 의존하다 보니까 이제 무역 적자국인데 네. 북한하고 우리하고 경제 규모 자체가 이건 몇십 배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예. 몇십 배 차이 나는데 단지 그 적자액의 규모만 가지고 우리가 뭐 북한보다 더 많이 났다? 이거야말로 경제에 대해서 정말 무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아주 무식하니까 용감했던 발언 같습니다. 이게 좀 제가 순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식하고 용감했다는 발언은 조금 제가 순화하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는요 수도권 내 민주당의 최대 험지로 꼽히는 강남 4구 후보들을 위해서 열렬한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유세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자, 모델 전 세교식입니다. 미래는 3번입니다. 저는 1, 3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세 표를 책임진다. 아마도 용해인 선대위원장이 이렇게 말하는 건 3번이라는 뜻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건 3번이 아니고 세 표 타당의 후보를 또 타당을 지지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의 원내사령탑 제가 가장 존경하는 홍익표 원내대표. 저는 왜 이 서초 같은 데 와서 고생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서초 지역에서 유세 활동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보셨고요. 저희는 그 의료 갈등, 한동훈 위원장이 중간에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는 의협 갈등 문제를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도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중재에 나섰고 대통령실도 여기에 화답했고 금방 속도를 거쳐서 해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봐야 된다는 건 맞다고 보시는 거죠?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철도 파업 당시에요. 예. 여기에 그 이 파업이 아주 강하게 진행 계속되고 이렇게 대치가 강하다 했을 때 네.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중간에서
이 교부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완화시킨 적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런 역할론이 이제 좀 다시 부각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총선이 정말로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왕이면은 국민들께 이러한 결과물들을 좀 빨리 보여주고 싶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또 의사협회 역시도 마찬가지가 의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지금 어쨌든 간에 면허 취소라는 거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이 양쪽 다 좀 더 빠르게 원활하게 해결하고 하자 하는 욕구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어지고 예. 그리고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총선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국민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의료에서만큼은 좀 더 나은 결과물들을 끄집어내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료계에서 이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허 취소 그렇죠.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용산에서 나온 얘기가 처분 강도와 시기를 유연하게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을 바라보고 내린 결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면허 정지 3개월 행정 처분을 이제 송달을 하는 행정 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게 좀 유연해 줄 수 있다. 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거를 안 하고 조금 유예할 수가 있다. 예. 그거를 암시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중심으로 뭔가 대화의 테이블이 이미 마련돼 있는 것도 있고 그걸 더 확대 재편할지 어떨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대화의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뭔가 의정 간에 또 의사와 정부 양자만의 그게 아니고요. 네네. 이 국민 또 의료 소비자라고 하는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좀 건설적인 대화를 해서 지금 그 의대 정원 확충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할 때까지는 이런 식의 면허 정지 3개월 행정처분 그 고지서를 송달하는 거를 네. 조금 유예할 수도 있다. 아. 이렇게 저는 좀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 볼 때는 물론 의료개혁 아까도 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의료개혁이라는 것이 뭐 당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 모두의 문제고 국민을 위한 문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뭐 총선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국민에게도 어떤 좀 편안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 뭐 국민의 어떤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뭐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 저희 민주당도 예. 사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단 만났다는데 의미를 두고 만났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내주기를 정치를 떠나서 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말 시사쇼 정치단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7이 이어집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